네, SMCNC가 좀 뜨겁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뭐 인수 이 설이 나오면서 뭐 SM 관련해서 좀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이야기 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예기획사 시장에서는 이 SM 엔터의 주요 매수자로 CJ ENM을 좀 지속적으로 거론을 그렇죠. 해왔었는데요. 이 카카오 엔터가 이 SM 엔터에 어떤 적극적으로 이 인수사를 조금 밝히면서 현재는 카카오 쪽으로 조금 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의 인수 대상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약 18.72%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카오가 SM 엔터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이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전에 이 IPO 전에 이 기업 공개를 할때 시장 가치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자구적인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굉장히 카카오에게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이렇게만 된다면 국내 연예 기획사 이 점유율 안에서 현재 하이브가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위 점유율, 20%의 점유율을 좀 확보하면서 엔터 시장에서 좀 2위 사업자로 도약을 할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SMCNC 지금 SM 안에서 그 매니지먼트하고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자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SMCNC에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게 네. 되면요. 최근에 이 엔터테인먼트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흐르면서 엔터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 분출이 21년도 하반기부터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고 이 방역 패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시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사실 긴 조정 국면을 맞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카카오의 인수 기대감이 조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조금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라인 보시게 되면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현재 121과 61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갭상승이 시작된 부근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5,000원 중반, 5,100원대입니다. 이 라인이 지금 아직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 위에서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이 과거의 상승분까지는,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